자, 오랜만에 수냉 쿨러 리뷰 시간입니다. 올해 초에 NGXT에서 크라켄 Z와 X 시리즈가 출시됐었는데 오늘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이쁜 막내 Z53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영상 이벤트가 역시나 존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하단에 남겨질 구글폼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작지만 아름다운 수냉 쿨러 Z53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꼭 참여하세요. 잠깐만, 여러분 구독 안 할 거예요? 아니, 이런 채널 구독 안 하면 대체 무슨 채널을 보고 있는 거야? 하드웨어, 신제품, 벤치마크 이런 건 저희가 전문입니다. 구독하시면 많은 볼거리들 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고가 대부분이긴 한데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아마 컴퓨터를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 또는 조립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수냉 쿨러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수나 펌프 사망 같은 거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런 수냉 쿨러가 조립하기도 더 편하고, 그리고 말 나와서 한 얘긴데 공랭 쿨러가 손 다치기도 더 쉬워요. 게다가 성능도 이런 짭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아니, 아직도 누가 공랭 쿨러를 써? 원신도 아니고. 자, 어쨌든 NGXT의 새로운 막내 수냉 쿨러 이 Z53 제가 언박싱을 진행하면서 이전작과 바뀐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이 옆에 있는 NGXT의 아담한 케이스 H210i에 조립을 해서 한번 성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H210i인 거는 광고기 때문이에요. 일단 박스 디자인, 여기서부터 NGXT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오는데, 일단 이 컬러가 파란빛이 아주 강하게 맴도는 그런 보라색. 아마 PC 튜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컬러감만 딱 보고 아, NGXT 제품이구나 아주 각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건 다른 회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NGXT 제품들은 박스만 봐도 아, 어떤 회사 제품이구나, 어떤 물품이구나 명확하게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 측면에는 아, 역시나 한국어가 잘 적혀져 있어요. 보니까 10개 나라의 언어가 적혀져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인데,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컴퓨터 하드웨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잡설 때려치우고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내려놓고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 라디에이터와 블럭이죠.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흔히 짭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일체형 수냉 쿨러 AIO거든요. 짭수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냉 쿨러의 블럭, 그리고 호수, 라디에이터, 그리고 펌프까지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커스텀 수냉이 아니라 인스턴트 수냉, 간단하게 수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짭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NGXT 크라켄의 특징, 이 동그란 블럭 앞에 달린 이 LCD 디스플레이인데, 여기는 그 CPU의 온도, GPU의 온도, 또는 냉각수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켜놓고 온도가 몇 도지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본체 쪽 바라보신 다음에 이 블럭을 보시면 온도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감성 튜닝 용도로도 상당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서 이 제품은 아니지만 크라켄 Z73을 사용 중이거든요. 저는 집에 뭐 온도를 따로 표기해두진 않지만 화이트 LED가 이 외곽부에 둥글게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퇴근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본체를 특히나 바라봤을 때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리고 캠 소프트웨어 설치한 다음에 직접 애니메이션 파일 구해서 이 LCD 컬러 디스플레이로 출력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근데 문제가 용량이 크면은 제대로 재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파일 넣게 만들어 놨으면은 캠 소프트웨어에서 화면 캡처 기능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출력만 되게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 파일은 누가 구해라는 거예요? 조상님이 구해주나? 이번 Z53에서 개선된 부분 중 하나가 이 LCD 컬러 디스플레이가 각도 변환 자체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이 0도와 90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0도, 90도, 180도, 마이너스 90도까지 총 4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수의 방향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호수를 아예 아래로 하게끔 해서 이렇게 설치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호수 방향을 결정해도 돼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사실 하드웨어에 상당히 빠꼼한 분들, 하드웨어 마니아 그런 분들이나 아는 내용일 텐데, 여러분 이런 수냉 쿨러의 성능은 이 방열 면적의 크기가 좌우하거든요. 따라서 240보다는 280이 성능이 더 좋고 280보다는 360이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 방열 면적, 그러니까 쿨링 성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라디에이터를 아주 자세히 보시면 이 냉각수가 흐르는 이 경로가 줄처럼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렬로 줄처럼 가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냉각수 튜브라는 건데, Z73 같은 360 라디는 이 냉각수 튜브가 12줄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Z53, 240 라디는 12줄이 아니라 13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냉각수가 흐르는 경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40과 360 숫자만 가지고 방열 면적, 쿨링 성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보이실 텐데 이 라디에이터의 두께 차이도 존재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Z53은 두께가 30mm예요. 그런데 이 Z73 같은 360 라디는 이게 30이 아니라 27입니다. 결국 이런 두께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240 라디, 사실 360이나 280에 비해서 숫자가 작으니까 쿨링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240이라는 숫자 외에도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쿨링 성능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이번 제품은 칭찬할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위아래로 나사 구멍 같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뒤에는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있죠. 그런데 예전 제품들은 이런 나사 구멍에 쿨링팬 맞춰서 이렇게 조이다 보면은 사실 조립 처음 하시는 분들 나사를 진짜 있는 힘껏 돌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리게 되면 이 나사가 이 나사 구멍을 통과해서 뒤에 라디에이터까지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결국 이 라디에이터의 손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냉각수 튜브가 나사 구멍 너무 꽉 조이다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 제품은 이 나사 구멍 뒤에 별도의 보호막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잘 보일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나사 구멍 안쪽에 가이드 처리, 보호막 처리를 해놔서 이 조립 처음 하시는 분들이 쿨링팬 여기다 덧대놓고 나사 그냥 있는 힘껏 조이다가 라디가 손상되는 그런 일 없게 해놨으니까 상당히 이거는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 같아요. 이거 진짜 단순하고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소비자랑 마니아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광고라서 격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라켓. 아 이거는 인텔 CPU용인데 최근에 인텔 CPU 많이 팔리나요? 이젠 라이젠 아닌가? 그럼 볼타님은 CPU 뭐 쓰세요? 인텔. 인텔과 AMD의 소켓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나사 위치를 잡아주는 마운팅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브라켓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립은 인텔이 아니라 라이젠 할 거기 때문에 이 인텔 브라켓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은 ASUS 마더보드에다 할 텐데 NGXT도 마더보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AMD 마더보드는 안 만들고 인텔 마더보드만 만들고 있어요. 아니 4세대 라이젠 이번에 잘 나왔는데 왜 인텔 마더보드만 만들고 있는 거지? 기사수가 싫어요? 그 다음은 쿨링팬. 뭐 사실 이 ARP120 번들 쿨링팬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앵무새처럼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다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번들 쿨링팬 치고는 풍량과 풍압이 상당히 좋은 그런 쿨링팬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스티커가 검정색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것 빼고는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케이블. 사실 일반적인 수냉 쿨러들은 CPU 팬헤더에 케이블 딱 연결해두면 설치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NGX 크라켄 시리즈들은 USB 2.0 헤더에 요걸 연결해줘야 요 앞에 이 LCD 컬러 디스플레이 CPU의 어떤 온도, GPU 온도, 수온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이런 연동 케이블이 꼭 필요해요. 자 어쨌든 여기에도 깨알 같은 변경점이 존재합니다. 예전 크라켄 시리즈들의 케이블들을 보면 이 블럭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냥 일자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간섭이라든지 주변부, 이 전원부 히트싱크가 두꺼운 경우라든지 상당히 장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Z53 보시면 90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요 색상 아니 감성 짭수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런 색깔들을 다 넣어놨어요. 좀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못합니까? 보통 마더보드의 USB 2.0 헤더가 이 끝자락에 위치하거든요. 근데 그 끝자락에다가 이거 딱 꼽아놓죠? 이 케이블 색상 다 보여요. NGXT 분들 이거 경고했어요. 경고 2회 누적 시 경품을 2개씩 받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설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감성 짭수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미니타워 H10i에 Z53을 설치한 건데 이 케이스 사이즈가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도 Z53이 정말 쏙 잘 들어갑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이 라디에이터의 장착 방향이 강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시는 지금 이 케이스는 상단 라디가 아니라 전면 라디에이터밖에 장착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짭수의 설치 방향이 이 쿨링 효율이나 그래픽카드 온도 때문에 전면이 아니라 상단 배기 쪽을 권장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광고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케이스에 조립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H10i 가격도 더럽게 비싸요. 이 컬러 LCD 쪽에 나오는 여러가지 이펙트 효과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성능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라디에이터의 Z53의 성능 같이 보시죠. 회의사조는 인텔의 i9-9900K를 4.8GHz로 오버클럭한 상태에서 실내 온도 23도 기준 오픈 케이스 환경으로 성능을 측정해봤습니다. PWM 설정 기준 IDA64 스트레스 FPU 테스트를 15분간 구동해본 결과 Z53이 장착된 CPU의 최대 온도는 73.53도가 확인되었는데요. 일부 경쟁회사의 360 사이즈 라디에이터를 갖춘 모델들보다도 우수했고 같은 NGXT 모델인 Z63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인상적인 쿨링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쿨링팬의 소음을 40dB로 고정한 상태에서도 우수한 성적은 유지되었습니다. Z53에 장착된 CPU의 최대 온도는 76.16도로 확인되었는데요. 라디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일 텐데 이번 Z53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디 사이즈는 분명히 작지만 쿨링 성능은 좋은 그리고 NGXT 특유의 이 감성까지 상당히 여러모로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 4세대
4세대 라이젠 플랫폼에서 온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캠 소프트웨어의 이슈가 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업데이트될 베타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라이젠 유저분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단점을 이야기 안 했는데 단점은 이 제품의 가격이에요. 솔직히 무상 보증도 6년이라 넉넉한 편이고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가격이 다른 360 모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공홈에 기재된 게 $229거든요 여기서 $30만 조금 더 저렴했어도 가격적인 어떤 문턱, 접근성, 허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을 텐데 너무 높게 측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선택은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겠지만 저라면 Z53을 사기보다는 조금 더 보태서 Z73 쪽을 구매할 것 같아요.